31번. 자, 이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아이들이 좀 어려워했어요. 왜냐면 사진만 보면 왠지 이게 이와쿠라 사절단 같거든. 읽어볼게. 다음 사절단의 파견 시기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을 고르죠. 파견 시기를 내가 특정할 수 있어야 돼. 연표랑 사례 해석이 같이 나온 거야. 연도를 외워야 되냐니까. 볼게요. 자료는 일본이 개항한 이후에 파견한 사절단의 일원이다. 일단 일본이 개항했답니다. 개항이니까 1854년 이후인 거는 우리가 파악했어. 그죠? 다음 이 사절단은 2년 전 체결된, 자 여기서 포인트야. 2년 전에 이미 체결된 나가사키 등지의 개항을 명시한 이 조약. 그럼 이 조약이 무슨 조약인데? 나가사키가 나왔어. 가나가와 나가사키 니가타 효고를 추가 개항하겠다. 무슨 조약? 미국과 일본의 수호통상조약. 저는 미일수통조약이라고 하죠. 몇 년인데? 1858년인 거야. 그죠? 그럼 미일수통조약의 비준서 교환과 근대시설 견학 등을 위해서 파견됐대. 근데 그게 2년 전에 체결됐대. 그럼 지금 이 견학을 위해 파견된 이 시기, 이 위에 있네. 파견된 시기는 1802년 되니까 60년이죠. 60년에 파견된 거예요, 지금. 맞습니까? 2년 전에 이미 체결을 했다며. 체결했다며. 개항을 명시한 조약을 이때 체결됐으니까. 60년이네. 자, 이 사절단은 워싱턴에서 이 조약의 비준서를 교환하고 군함을 만드는 조선소를 견학했다. 그의 말. 60년 말 귀국한 사절단 중 한 명인 오구리 다다마사는 조선소와 제철소 건립을 주장했대. 1860년. 이때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야. 2년 전. 그죠? 이와쿠라 사절단을 했으면 헷갈리고 틀렸던 겁니다. 볼게요. 1번. 급진계화파의 주도로 갑신전변이라는 건 1884년입니다. 연도 외워야 돼. 외우라니까. 외워야 돼. 볼 수 있니? 못 보겠죠. 2번. 상하이에서 영국 상인이 신보를 발행했대요. 1872년. 신보 발행 72년 볼 수 있어 없어? 못 봅니다. 다음. 영사자파권이 포함된 강화도 조약이 조인되었다. 강화도 조약은 76년이야. 4번. 입헌지를 명시한 대입헌제국 헌법이 제정되었다. 1889년에 헌법이 제정되었죠. 5번. 크리스토프 포기를 인정한 베이징 조약이 체결되다. 베이징 조약 2차 아편전쟁 1860년. 정답은 5번. 이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잖아.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가 안 되니까. 오케이? 연도까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생각했다면 1871부터 1873년까지 파견이 됐고 실제로 돌아왔대. 봐봐. 귀국했다라고 하니까 1873년이라고 한다면 뭘 볼 수 있지, 뭘 볼 수 있지라고 헷갈리지 않았을까? 그죠? 그래서 더 헷갈렸던 것 같아. 이런 것들 보면은 사료 안에 섞여 있는 이런 키워드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읽고 넘어가면 이게 이와쿠라처럼 보이거든. 왜냐면 사진도 그렇게 생겼으니까. 헷갈리면 안 돼. 정답은 5번으로 보시면 되겠다. 다음 12번. 그래서 뭐 늘 얘기하지만 요거 12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좀 사설틱하죠. 문제가. 그죠? 약간 사설틱하지만 어쨌든 연표는 기본입니다. 선생님 연표 문제 많이 안 나왔어요. 아니 연도는 기본이야. 연도 모르고 어떻게 풀 거야. 그지? 연표 외우세요. 12번. 미추친 봉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베이징 주재 공사와 해군 장군이 보낸 심각한 소식들에 비추어 보건대 최근 산둥에서 일어난 봉기가 확대되고 있다. 베이징 주재 공사. 베이징에 뭔가 외교관이 주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둥에서 뭐가 일어났대. 이게 뭔 것 같아? 의화단 운동인 것 같죠? 산둥에서 시작됐으니까. 베이징에 있는 러시아 제국 공사관. 봐봐. 베이징에 이미 공사관이 있어. 공사관이 베이징에 주재할 수 있는 거는 텐진 조약. 그리고 베이징 조약 때 비준됐죠. 텐진 베이징 조약이라고. 이미 그거 이후라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특히 일본군이나 기타 외국 군대가 들어오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조차지인 리순에 있는 군인 4천여 명을 파견하는 것이 시급하다. 리순이 조차지예요. 그죠? 리 조차지래. 여기 있는 것을 파견하는 게 시급하대. 그럼 여기서 포인트. 러시아가 지금 어디를? 리순 다른을 조차했다면서요. 맞습니까? 몇 년인데 여기 수업시간에 했어. 파일럿도 많이 강조했죠. 1898년. 영국 공사도 우리에게 이런 조치를 취해줄 것을 은밀히 요구하고 왔다. 이 조치는 우리가 만주적을 점령하는 이점을 다시금 증명해줄 것이다. 우리는 누구야? 러시아잖아.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운동은 뭔데? 봉기. 산둥에서 시작됐대. 의화단 운동. 그럼 의화단이 몇 년인데? 1899에서 1901년까지로 보죠. 밑줄친 봉기. 의화단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뭐야?
부청멸양이 구어가 뭔데? 청나라를 부양해서 도와서 멸하자 누구를? 오랑캐 양놈들. 부청멸양. 정답 4번입니다. 그렇죠? 자, 1번. 동학농민운동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럴까요?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인데 어떻게 영향을 줄까? 이때 일어났는데. 그죠? 2번. 홍수선이 조직한 상제회에서 주도했다. 이거 태평천국운동이잖아. 전혀 관련 없어요. 3번. 타이완이 일본에 할양되는 배경이 되었다. 타이완이 일본에 할양되는 건 뭔데? 청일전쟁. 청일전쟁의 결과를 맺었던 무슨 조약? 시모노세키 조약. 몇 년인데? 1895년. 관련 없죠. 5번. 일본이 만주 남부의 철도 부사권을 가졌다. 아, 남만주 철도 부사권을 가져갔대. 누가? 일본이. 원래 누가 갖고 있었는데? 러시아. 포츠머스 조약. 1905년. 정답은 4번입니다.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도를 기본으로 가져가는 게 가장 좋다. 정답은 4번.